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세종시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정부 세종청사는 해수부 집단 감염이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경우 행정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초긴장 상태입니다.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. 추가 확진자는 해양정책실 소속 30대 남성으로 나성동 오피스텔 거주자입니다. 이에 따라 해수부 내 감염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. 5동 5층에서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데 건물 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세종시는 전날 오후 파견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해수부 전 직원 79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마쳤습니다. 하지만 해수부 감염자 중 누가 지표 환자고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신천지와 대구 경북 지역 관련성도 확인을 못했습니다.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아직 좀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해양수산부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감염 경로를 좀 찾아내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. 해수부와 같은 건물을 쓰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부서별로 조를 짜 부분적인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. 정부 세종청사 부처별 확진자를 보면 해수부 26명을 비롯해 교육부, 국가보훈처, 보건복지부, 대통령기록관, 인사혁신처 각 1명 등 모두 31명입니다. 현재 정부 세종청사는 1동 국문조정실에서 5동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연결된 건물 간 통로를 폐쇄해 부처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경우 비상경제 대응 등 행정 전반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초긴장 상태입니다. 세종시 관내 확진 환자 중 폐렴 등 증세로 치료가 필요한 9명은 인근 청주의료원과 충남대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증 환자 13명은 합강 오토캠핑장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상이 거의 없는 나머지 17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. TJB 김진석입니다.